소대장님 본 건 너무 신기해서. 근데 소대장님이 진짜 나 그거 처음 봤어 진짜. 소대장님이 탁탁탁탁 나갔는데 자동문이 인식을 못해가지고 그대로 닫아가 팍! 이거 소대장님 넘어질 뻔한 거야. 근데 어?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? 톡톡톡 하시더라고. 아 소대장님 얼굴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지만 조심하세요. 얘들아 이게 컨텐츠 아닌 컨텐츠가 될 수도 있는데 내 스튜디오에 저 밖에 가면은 주방에 그 홈카페를 쫙 차려놨어. 근데 그래서 빨대가 다 떨어진 거야. 근데 약간 그 대용량으로 사는 게 적게 사는 것보다 약간 두 배 이상 싸더라고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 싼 거야. 오래오래 써야지 이러고 사서 이제 근데 그것도 로켓 배송이니까 그걸 시켰어. 그래서 오늘 왔어요 그 빨대가. 이거 어떡하지? 스머들에게 한번 빨대를 팔아볼 거예요. 잠깐만 영도 보고 있어. 어 뭐라고? 아버지. 어? 아버지. 어 나 빨대가 필요 없다. 여보세요? 아버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가 실수로 인하여 빨대를 500개를 샀는데. 정확히 해야지. 딸 둘이야. 하나는 아니야. 첫째 딸. 그 아버지 돈 많은데 빨대 한 묶음만 사주세요. 야 너 팬미팅 언제였지? 저 26일이요. 그때 팔어. 처음으로 팬미팅 하는 자리에서 빨대를 팔아요? 빨대를 음료수에 꽂아서 빨대값까지 해서 강매를 해. 아 음료수를 또 해가지고? 이이이 야 차라리 빨대로 아트하는 컨텐츠를 해보는 게 어때? 그래서 그 예술품을 파는 거야. 사실 지금 빨대는 아무도 사지 않지. 하지만 빨대로 건축물을 만들어서 팔면은 그건 예술품이기 때문에 팔려. 그러면 그거 어떠세요? 아버지 그 점토 하면 망한 적 있잖아요. 클레이랑 물감이랑 이렇게 사가지고 무려 227,800원 재료를 샀습니다. 여러분을 위해서. 여기 저 화베이랑 화베이 아빠 스컬킹과 마그마킹 나 그거 다 팔았어. 그래요? 그럼 남은 거 없어요? 아 점토 많이 남았지? 내가 저기 점토로 만 원을 만들어 볼게. 그러니까 그거 한 장당 만 원에 사. 어? 왜요? 만 원이니까. 싫어요. 그거는 사기예요. 왜 사기야 그게? 점토를 왜 만 원으로 사요? 그거는 똑같은 시장년 내가 빨대를 왜 천에 사 미치나 꺼져. 아니. 양갱아. 네 말대로 진짜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진짜 안 사긴 좀 그러고 너 어떻게 보면 너의 또 금전적인 그 부분 메꿔주는 게 또 아버지의 역할 아니겠니? 그래서 이제 너에게 도움을 줄 건데 내가 또 어떤 아버지니? 쪼잔하고 늙었지만 여자친구 하나 없고 결혼도 못할 것 같지만 너무 좋은 아버지죠. 나 진짜 최대한 많이 사주고 싶어. 그래서 지금 네 빨대를 얼굴에 꽂을 수 있는 만큼 내가 살게. 네가 꽂을 수 있는 만큼 한번 꽂아봐라. 나 이걸 어떻게 꽂노? 야 이렇게 다 얹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? 포토르 족인가? 아니 양갱아 왜 이렇게 모자르니? 그거를 입에다가 넣어도 되잖요. 이렇게 어? 뭉치로. 아니 세로로. 인간의 존엄성을 잃은 것 같아요. 그냥 제가 쓸래요. 아니야! 양갱아! 포기하지 마! 입에 최대 한번 물어봐! 씨발. 아니 그거 다 넣을 수 있는 거야 지금? 왜 이렇게 많이 지는 거야? 해보려고요. 이거 들어가면 얼마에 줄 거예요? 일단 넣어봐. 일단 계단 몇 개인지 세봐야 되니까. 깡깡깡깡! 빨대 빨리 먹기! 됐다 이제 썸네일 각은 나왔다. 50개요. 한 개에 1,000원. 알았어. 나 저기 서 올라가서 밥 굶을게. 에? 웬일이야? 지금 거울을 봤는데 내가 지금 등 근육이 너무. 아, 완전 천재인가? 어 뭐야? 잠깐 지금 방송 중이에요. 내가 엊그제 지사 갔다 와서 약간 감기 기운이 있나 코를 풀었단 말이야. 근데 그거를 살구가 막 가지고 놀았어. 그 가지고 놀다 휴지를 뚫고 살구선이 뻑 튀어나왔거든? 딱 지금 네 모습이야. 무슨 뜻이냐? 저 옷 하나 더 샀어요. 보실래요 이것도? 야! 어? 어? 너 씨발 우리 집 수거 엄청 왔냐? 아니에요! 이거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샀어요. 요즘 유행이 도벽이냐? 아니 씨발. 와 은별이 진짜 저 악독 큰년 보세요. 저거 입고 동냥하려고. 아!
야 진짜 돈 주고 싶게 생겼잖아. 민트맛 캔디 중에 흰색하고 저런 색깔이 있는 거 있거든. 그 가운데 줄거져 있는 거. 아 왜 시비해요? 기껏 옷 샀는데. 야 은별아, 머리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뺀 다음에 뒤에 안 걸리게 뒤돌아봐. 야 이거 약간 백악관 표현한 거니? 아니 제가 지금 살이 쪄서 그렇지. 이거 살 빼고 입으면 이쁜 옷이에요. 살을 빼고 입었어야지. 아무튼 나는 오늘 룩을 한 줄로 이제 휴지 터진 살구 손. 끊으세요. 응? 네. 이것도 샀어. 아 왜요? 아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. 원래 그 목폴라티인데 찢어져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막 그런 옷 신척하는 건 아니지? 아 원래 없잖아! 은별이 옷을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은별이 옷. 아 아무튼 밥을 사드릴게. 본인 편하신 대로. 뭘 히읗히읗이야. 아니 개빡치네 갑자기 생각해보니까. 여러분 저 신고할 거 있어요. 저 민선아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. 하나, 제가 트헌 파티 때 민선아님을 그쪽에 오라고 초대를 해드렸거든요. 막 히히호 막 같이 놀았어. 앞에 이거 다트 던져서 풍선 터뜨리기 하는 거 있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그거를 주둥이랑 둘이서 막 존나게 쐈어. 막 이렇게 쐈어. 해가지고 어몽어스 짭 인형을 하나 얻었단 말이야. 그래서 우와 하고 나서 막 신나고 막 들고 갔어. 근데 갑자기 바닷가에서 누가 그걸 탁 낚아채서 잘 달라는 거야. 누군가 보였더니 민선아야. 막 취해가지고 막 뭘 널 주려고 뽑아! 아니 난 저기 트럼 파티 초대권을 줬더니 인형을 강차례가? 아 나 소리를 지를 때가 제일 귀여워. 졸라 악질이야 이 사람. 뭘 좋아! 내 인형을 2만원 주고 뺏겼는데 이 깡패 건달아! 버릴라다 성기를 봐서 침실해뒀다고? 그럼 가져갈 줄 알았어야지 이 사람아! 사진 좀 보내봐봐. 어디에 인증샷 좀 봐봐. 내 어몽어스가 피카츄 담당 1등 됐잖아. 마음에 드시나요? 물어보신 건가요? 아니요? 제가 조만간 기회가 될 때 훔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표정을 보니 흡족이군요. 무슨 표정을 보신 거예요? 무슨 세상에 살고 계신 거냐고요? 퉁치겠습니다. 제 어몽어스랑. 내가 눈사람님한테 좀 미안한 게 그 트원 파티 때 내가 이렇게 앉아있고 앞에 뽀금이 눈사람 앉혀놓고 계속해서 잔소리했던 것 같아. 둘의 표정이 그 있잖아 그 특유의 진짜 아저씨들한테 대답하는 거 있잖아. 아 네. 근데 내가 술을 먹진 않았는데 그 뭔가 분위기 취해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아 네 이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. 근데 그때 마젠타가 소대장님을 이렇게 잡고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인사시키고 다닌 거야. 어 소대장님 안녕하세요 다가 인사한 다음에 번뜩 어! 마젠타도 타스티롬을 저렇게 챙기는데 난 우리 애들을 버려? 원호야! 어 형 아니야 딱 원호! 안녕하세요 전호입니다. 안녕하세요 원호구입니다 하면서 거기는 모든 스트리머들한테 인사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제가. 새끼가 근데 씨바 여자들한테 인사할 땐 그렇게 자꾸 해벌쭉